아, 네,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5월에 이제 앨범 내면서 이곳에서 시작해서, 승민 씨 말대로 많은 나라를 또 돌고 왔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공연장 규모가 작은 편인데, 역시나 함성 소리 제일 큰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지금 만끽 중인. 어? 그래 나도 해볼게. 반갑다. 아무튼 저희가 사실 오늘 긴장이 많이 돼요. 이게 왜냐면 사실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 언어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몰라도 좀 이렇게 귀엽게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자신감 있게 하게 되는데 귀엽지. 그래도 한국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뭔가 사랑해 하고 싶어도 뭔가 좀 오글거리고 괜히 이렇게 좀 민망하고 우리가 좀 나이도 들었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는데 아 그럼 신인의 마음대로 사랑해 한 번씩 갈까요? 아주 성급하게 신인의 마음을 들어서 정말 산뜻하게 신인 때도 저는 잘 안 했는데 저희 다 아우 지옥이도 많이 했죠.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아니 지용이 형 짱이었지. 지용이 형 제일 많이 했죠. 그래요? 예. 사랑한다는 말 제일 많이 했을걸요 아마? 아 전 사랑하니까요. 지용이 형 귀엽게 아 뭐 사랑스럽게 귀엽게 아, 사랑해요. 지용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게 뭐예요? 속으로는 뭘 자꾸 들끓으려고 그러지 마! 아 진짜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안 좋아! 지용이 근데 하다 보 있잖아요. 너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아니 하다 보 있잖아 지용이 형. 아니 너 왜 이렇게 혼이 안 맞아? 이따 나 얘기 좀 해. 알았어. 지용이 형 우리 하다 보 있잖아. 속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봤더니 진짜 속으로는 반 속으로는 아 반 그렇죠 사랑해 아 지용이가 오늘 그냥 혼이 안 맞아 아 뭔 말인가 근데 나한테 얘기 좀 해요 영철이 본게 자유와 이게 위험해 지금 나랑 안 맞아 잠깐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랑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저희 뭐 정리 좀 해줘봐 아,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아 사랑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다음 곡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사실 근데 이거 한 명씩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그냥 길어졌어 죄송합니다 그냥 알아서 할게요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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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되지만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츤데레라고 만들어주면 뚝뚝뚝뚝 하는 곡을 부를 거예요 무슨 노래게요? 승리가 나쁜 남자 같아요? 좋은 남자 같아요? 나쁜 새끼 누구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무튼 우리 나쁜 새끼 누구야? 저희 15세 관련 겁니다 나쁜 새끼 과거에서 아무튼 그 노래를 불러볼까 해요 여러분이 한국인 만큼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가 항상 외국에서는 노래를 리드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저희 분은 잘하는 것 같아서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볼 거야 네가 사랑하는 나는 소리 나갈까 근데 차라리 떠나자가 얘기하고 시간이 갈수록 하면은 할수록 제발 만나봐 그치만 그